안녕하세요. 저는 마요네메 권 존입니다. 네, 오늘은 마요네메 12번째 시간. 네,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볼 거죠? 자, 오늘 만들 요리는 한국의 국민 간식인 달콤하고 짭조름한 간장치킨입니다. 드디어 치킨이 나왔어요. 평상시에 제가 형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형이 안 해줬는데 방송 나온다고 또 해준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제 겸사겸사 방송할 때 뭐 하면 되니까 어쨌든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은 치킨을 집에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번거롭다, 아무나 못한다 이런 생각이 많으실 거지만, 물론 치킨마다 조리법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치킨이 너무 땡기신다 그러실 때는 간단하게 쉽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킨이라고 하면 거의 그냥 무조건 배달 음식, 배달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네, 저처럼 요리를 생판 모르는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이 튀긴다는 과정만 숙지하시면은 사실 탕수육보다 쉬워요. 반죽도 필요 없고. 네. 이제 소스 같은 경우도 그냥 넣고 졸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퐁당 빠뜨려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 자, 그리고 치킨이 브랜드마다 조리법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 다르잖아요. 저는 오늘 약간 그 한국의 땡촌 치킨. 땡촌 치킨. 네. 좋아하죠. 네. 그러면 땡촌 치킨보다 맛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건가요? 한번 만들어 봐야죠. 자신 있는데. 땡촌 치킨 같은 치킨.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프고 지금 출출해요. 빨리 재료 소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료부터. 근데 주재료가 끝 치킨이잖아요. 치킨이니까 난 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왜 치킨인데? 치킨만 있으면 되지. 교땡치킨 같은 경우는 윙이랑 봉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커에서 봉을 구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윙만 이렇게 했습니다. 마늘, 청고추, 홍고추. 물론 고추를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그리고 이제 뭐 홍고추 아니면 베트남 고추 같은 거 넣으셔도 됩니다. 요건 이제 무조건 매운맛 때문에 넣는다기보다 이 고추만의 맛이 있어요, 또 고소한 맛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마늘 같은 경우는 한 10알 정도, 5알은 닭고기를 밑간하고 잡내를 제거할 때 쓸 거고요, 그리고 5알은 소스를 만들 때 쓸 겁니다. 마늘 간장치킨 주재료 끝! 그러면 바로 부재로 가죠. 자, 간장치킨이니까 제일 먼저 간장이 필요하겠죠. 올리고당, 뭐 물엿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설탕, 후추, 감자전분, 물, 소금, 그리고 청주 대신 소주를 쓸 겁니다. 아, 이거 손님이 주워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투어할 때 손님이 저한테 이제 마시라고 주시고 간 건데, 우리가 이제 투어를 끝나면 손님들이 항상 먹을 거를 주고 가요. 막 소주라든지 과자라든지 참치라든지 그런 걸 많이 좋아하는데, 제일 많은 진짜, 게? 네, 제일 많은 게 소주. 소주. 자, 부재료 소개도 끝났어요. 네, 그럼 재료 소개는 끝났고요. 교땡 치킨보다 맛있는 존 치킨 먹으러 가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킨을 만들어 볼 건데 야채부터 먼저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마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알을 준비했어요. 근데 다섯 알은 소스용, 다섯 알은 닭 재울 때 쓸 겁니다. 일단은 전부 다 다져주세요. 자, 굳이 잘게 안 다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왜냐면 어차피 절반은 닭 재울 때 쓸 거죠. 재우고 나서 그거는 버리고, 그리고 소스용으로 들어갈 마늘도 졸인 다음에 맛만 내고 걸러낼 겁니다. 안에 소스만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추 큼직큼직 대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닭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지라 그래서. 그러니까 닭에다가 간을 입히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치킨집에서는 염지 액을 만들어요. 뭐 이제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그걸로 닭에다가 부어가지고 6시간 동안 간을 입히는 건데, 저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염지만큼 간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맛은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닭에다가 칼집을 조금씩만 넣어주세요. 조금만. 이렇게 칼집을 낸 생닭에다가 마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절반. 저처럼 마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늘 듬뿍 넣으셔도 되고, 마늘 양은 알아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소금. 안에 살이 짭짤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 좀 많이 넣을 거예요. 그리고 단시간만 저희가 간을 입힐 거라서 간이 이렇게 다 안 들어갑니다. 후추. 저는 많이 뿌릴 거예요. 자, 그리고 소주를 사정없이 들이부어주세요. 얼마나 부은 거예요? 남아있는 만큼. 남아있는 만큼. 잡내만 잡아줄 거예요. 물도 살짝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소주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쉐이키 해주세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정석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단시간에 간과 마늘 향을 먹은 게끔. 자, 요렇게 담궈놓고
대략 30분 정도 이렇게 채워놓으면 됩니다. What? 30분? 네. 6시간보다 낫잖아요. 우리 지금 30분 동안 뭐예요? 아니 30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그래도 닭이 소금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30분 동안 뭐 하느냐. 치킨 준비하면서 뭘 만들어야 되겠죠? 뭘 만들어? 아니 뭐... 지금 마요남 짬이 지금 몇 번째 되지? 그걸 몰라. 아 소스 만들어야지. 그렇지. 한 번에 얘기를 해야지. 30분 얘기 듣고 내가 보기에는 구독자분들이 너 치킨집 전화했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셔.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오늘은 종이컵으로 계량하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설탕 반컵 부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간장 반컵보다 조금 안 되게 부어주시고 소주도 간장만큼 살짝 부어주시고 물 반컵 정도 거의 1:1:1:1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지금 이거 목욕탕 왔는데요 지금. 제가 조심조심해서 다 먹을게요. 예. 자 구독자분들은 좀 더 큰 그릇에 하세요. 예. 이 형이 그릇이 작아가지고. 아니야. 자 올리고당은 두 테이블스푼 정도. 아 형 넘치는데 구독자님들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완전 조심해. 아 늦게 더 있어요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후추 척척척척척척척. 자 팬을 올리고 일단 중불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살짝 두릅니다. 아까 다져놓은 마늘 있죠? 마늘 먼저 집어넣어주세요. 마늘이 살짝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자 중불로 노릇노릇하게 익었다 그러면 자 강불로 올리고 아까 만든 소스 있죠? 차라라라라라라 부어주세요. 자 설탕이랑 여기 가라앉아 있을 거니까 마구 저어가지고 하고 요거를 강불에 졸여주세요. 자 요 고추 썰어놓은 거 여기다 넣고 같이 졸여주세요. 그럼 고소한 고추향이 싹 들어가겠죠? 묽은 소스가 약간 거쭉해질 때까지 끓여주세요. 자 증거가 뭐냐? 바깥 부분만 끓죠? 근데 이게 수분이 날아가고 당분이 끓기 시작하면 이 전체가 확 올라와요. 저는 좀 많이 졸여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짭짤하게 할 거예요. 졸여졌을 때 이렇게 드셔보시고 간이 너무 딱 맞다 그러면 간장을 더 넣어주세요. 왜냐면 치킨 겉에만 입히는 거라서 좀 짭짤하게 해야 돼요. 짜고 달게. 자 아직도 가장자리만 끓습니다. 더 줄여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끓고 있죠? 밑에 그 바닥을 긁어보세요. 걸쭉걸쭉한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바닥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된 겁니다. 여기서 불을 끄시고 그래도 이 당분 때문에 이 열이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이 돼요. 계속 끓어요. 살짝 식혀주십니다. 자 요런 체에다가 소스 긁어서 꾹꾹꾹 누르세요. 소스가 되게 양이 작아 보여도 치킨을 담궜다 빼가지고 소스를 묻혀도 이 소스들이 항상 남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전사하는 우리 마늘, 고추, 용병들 마치 손님들을 위해 희생하는 저희들의 모습 같네요. 죄송합니다. 안녕. 찍어 먹어보자. 어때 맛있어요? 오~ 아 오버하지 말고 진짜 맛있어. 네 한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 개. 야, 뜨거워. 아, 너무 그, 뜨거워, 진짜. 설탕이 녹아서 그래. 너무 맛있잖아, 이거는. 이거 진짜 화상이 붙겠다, 이거는. 응, 괜찮아. 자, 잡숴보세요. 소스. 미쳤다. 장난 아니죠? 야, 소스를 그냥 밥 비벼 먹고 싶은데? 그죠? 자, 이제 30분이 흘렀어요. 30분 맞죠? 뭐, 비슷하게 흐른 것 같은데, 네. 배고파 네. 뒤질 것 같아요, 지금. 나도 지금. 전분 가루에다가 닭을 입힐 겁니다. 자, 감자 전분을 쓸 겁니다, 오늘. 이제 튀김옷의 향을 위해 후추를 조금 넣어주실게요. 이 정도만 넣어주세요. 닭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를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이렇게 잘 버무려주세요. 키포인트는 이 닭의 모든 틈이 다 이렇게 전분으로 입혀지도록. 자 이제 궁극이 무슨 타임? 튀김 타임. 튀김 타임. 자 또 두 번 튀길 건데 지금 보시면 165도 정도 됐죠? 조금 낮은 온도에서 튀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잠시 두세요.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한 2-3분? 2-3분 정도 튀기다 보면 전분의 특징이 있죠? 저번에 그 꼬바로우랑 탕수육 할 때도 그렇고 붙어요 전분은. 요게 떨어지려면 좀 바삭바삭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잠시 바삭해질 때까지 놔둬요. 자 먼저 160도 낮은 온도에서 고기를 먼저 익혀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튀길 때는 이제 튀김옷의 색깔을 내줄 거예요. 좀 더 고온해서. 자, 이 상태에서 한 6분 정도 튀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번씩 들어서 공기와 접촉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바삭바삭해집니다. 보이시죠? 182도, 185도. 자, 이 고온에서 한 번 더 튀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3분 정도 튀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 튀겨졌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끄고 한 10초 정도 잔여 수분을 날려주세요. 그대로 놔두면서. 지금 보시면은 튀김 색깔이 약간 금색빛이 돌죠? 이렇게 하면 다 튀겨진 거예요. 소스 묻히기 전에 프라이드로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요. 따끈따끈하지, 그지?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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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아, 엄살쟁이. 이게 뭐가 뜨겁냐? 이래갖고 먹으면 돼. 아, 뜨거워, 뜨거워. 잠시만요. 프라이드로 한번 먹어볼게요. 겁나 맛있을걸? 뼈 있는데? 와. 뭐 이상한 소리를 내네. 나 손으로 들고 먹게. 와, 잠깐만. 연기 나는 거 보세요. 아까, 아까. 개 뜨겁다니까, 이거. 와! 졸마, 진짜.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자, 소스에다가 치킨은 그냥 이렇게 담그면 돼요. 빠뜨려가지고 한 바퀴 돌리고 빼서 접시에 담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치킨을 넣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소스가 묻죠? 끝이에요.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담으면 됩니다.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여러 개 넣고 막 굴리면 돼요. 우르르 굴리면 돼요. 이러면 눅눅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눅눅해져. 뭐 무슨 튀김? 존튀김. 그렇지. 존튀김은 눅눅해질 수가 없다.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거? 빨리 먹어야 돼. 눅눅해지기 전에 먹어야 돼. 그게 아니야, 이거는. 별빛이 내린다. 존튀김 선수! 와, 진짜. 어, 근데 냄새가 진짜 땡촌 치킨에서 맡아본 냄새예요. 그럼 맛도 똑같을까요? 혹은 더 맛있을까요? 아,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땡촌 치킨을 뛰어넘을 존 치킨? 뛰어넘는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풍으로 만들었어요. 왜 쫄려요? 아니, 이제 먹어보면 네가 알겠어요. 먹어보고 그러면... 눈빛으로 얘기해. 그러면 치킨을 손으로 먹는 거 알죠? 그러면 존의 땡촌 치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줄줄 흐르지, 육즙이. 어때요? 말을 해, 말을. 좋다, 진짜. 진짜? 먹어봐.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간단해요. 그냥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이런 맛이 납니다. 내가 치킨을 못해도 100마리는 넘게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절대 안 져. 진짜, 그건 인정. 뭐 어디보다 뛰어넘는다라고는 말 못해도 어디 앉죠? 이제 그런 풍으로 만들었지만 이거만의 맛이 있죠, 그죠? 맛이 좀 강하긴 해요. 근데 나는 강한 치킨을 좋아해. 우리가 치킨을 왜 먹어요? 그 자극적인 그 맛. 그치. 그걸 먹으려고 먹는 거잖아. 맛이 강해야지. 그러니까 강하니까 좋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 음식은 외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고 짜고 맵고 시고 자극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줄이시면 돼요. 맛있게 먹어야죠. 강한 게 맛있어. 자, 존나 먹어봐요. 지가 먹자. 아, 지가 한 거.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배고파 죽을 뻔했어. 맛있어, 맛있어. 나 하나만 더 먹을래. 못 참겠다. 이거 못 구경 못 할 것 같아 이거 지금. 사실 치킨 먹을 때는 무가 있어야 되는데 무가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하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치킨무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오, 레알? 당연하지, 나 존인데. 오, 요, 진짜 해놨어. 먹으려면 제대로 먹어야 돼요. 저는 음식할 때는 대충대충 절대 안 합니다. 준비성이 좋네. 자, 일단 냄새는 식초 향이 확 나면서 식초를 넣었으니까. 아, 맛있다. 맥주는요? 맥주 없어? 맥주는 내가 좀 준비했거든. 치킨 먹을 때 맥주가 빠지면 어떡해. 야, 그래, 맥주가 없으면 안 되지. 근데 신기한 게 무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한 냉장고에서 나왔어. 아, 진짜? 어우, 신기하다. 와, 무슨 해리포터의 비밀의 냉장고. 한국 치킨을 먹을 땐 뭐다? 한국 맥주다. 그렇지. 그래서 준비한 게 하이트. 마트에서 이 하이트를 팔아야. 네. 그것도 한국보다 더 싸요. 자, 제가 알쓰지만 이 치킨 앞에서는 맥주를 안 마시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우리 자. 구독자님들과 함께 건배. 건배. 자, 건배. 건배.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솔직히 네. 주문해서 시켜 먹는 것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먹고 싶은 그런 레시피로, 내가 먹고 싶은 그 맛으로 그렇지. 조절을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또 메리트가 있고 적게 먹고 싶으면 적게,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심지어 방금 제가 만든 소스 있죠. 여기다가 똑같은 비율로 식초만 넣잖아요. 그러면은 깐풍기 소스로 변해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마요남의 고아만 존이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